라이프 스타일 도쿄 뮤지션 편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보이는 게 이렇게 평범한 선술집 같아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무대로 활용되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뮤지션들은 무대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고, 뭐 다른 무대가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입구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 무대를 통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 교자만두 세트인데 750엔, 저는 750엔으로 저녁도 해결하고 이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공연도 보는 그런 행운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대는 삶의 활력소를 넘어서 아마 살아가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들, 음악 동아리들이 자기들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만 있다면 그게 식당이든 야외든 할 것 없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식당은 이 뮤지션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그 식당을 찾아온 지인들이라든가 동아리들의 멤버들은 술이나 커피, 식사를 하면서 이 식당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분들이 화음을 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화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에 화음 조절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석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름 예술의 세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연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음악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멤버들과 인사도 나누고 공연도 즐기고, 그리고 이러한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결혼한 부부들은 어린아이까지 데려와서 같이 공연하고 막 부치고 즐기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음악인에게 무대란 삶의 활력소를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거나 또는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이런 시간을 더 가져봐야겠다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